네, 수능특강의 11강 10번째 질문입니다. 동종의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모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혹은 비슷한 종류의 회사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사업체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좀 더 설명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video store down the road from house. 우리 집 주변에 있었던 비디오 하우스가 문을 닫고 moved downtown, 다운타운으로 갔다. Down the road, 우리 영어에서 down하고 up은요, 위, 아래라는 뜻이 있지만 down the road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먼 쪽이 바로 down입니다. 예를 들어서 up the road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down the road라고 하게 되면 저 멀리로 가고 있는 모습일 때 dow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집 옆에 쭉 가면 이 동네 주변에 있었던 비디오 렌탈 샵이 문을 닫고 다운타운으로 저기 그 시내 중심구로 가게 됐어요. 원래 이제 다운타운이라는 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좀 재미나거든요. 어떤 거냐면 노래 중에서 Uptown Girl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업타운이라고 하면 홍수도 안 나고 그치? 언덕 위에 있으니까 이게 부촌입니다. 부촌. 여기는 이제 집들이 막 있는 곳이죠. 집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홍수에도 취약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지대다 보니까 안 좋긴 한데 그 동네에 이제 중심 상가 같은 게 서 있는 겁니다. 건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운은 이제 시내 중심가 이런 의미로 또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단어고요. Uptown girl, downtown girl. Uptown girl은 이제 잘 사는 여자. 근데 여기 중심가에 옆에 이제 조그만 집들 있고 뭐 좀 공기도 안 좋고 이런 데 사는 애들이 이제 다운타운 boy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Uptown, downtown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그 비디오 샵이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딱 생각하기에 아 뭐 돈 벌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도 재밌습니다. 두 번째 줄. The reason, 이유입니다. For the move. 그 이사에 대한 이유는 was that another video store down had opened downtown. 또 다른 비디오 스토어가 그 중심가에 문을 열었고 was already operating successfully.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게 이유였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저쪽에서 잘 되니까 잘 되는 대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Businesses of particular type, 특정한 타입의 비즈니스들은 tend together, 함께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Together same part of the town, 마을의 같은 부분에서. 이것은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Because those areas, 그런 지역 자체가 are have been designated,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for, say 다음에 괄호 이렇게 쳐놨죠. 그래서 말하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라는 뜻이에요. 모름적어나요.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로펌을 위한 지역으로 딱 되어 있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 앞에 가면 뭐가 있다? 세무사들 쫙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쫙 있죠. 그 이유가 있지. 왜? 보통 시청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서류를 맡기거나 어떤 사람에게 대행을 맡기려면 뭐 세무사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청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 학교 앞에 학원들이 있고 떡볶이집이 있고 분식점이 있고 서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것만 하라고 지정돼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면 뭐 6층에는 뭐 학원도 있지만 뭐 7층에는 노래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뭐 갑자기 생뚱맞게 목공이에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상황 따라 다른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지역들이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꼭 한 군데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서울 중심가가 종로잖아요. 강남도 있지만 서울 북쪽의 종로. 종로에 많은 게 뭐다? 알아요? 두 개. 첫 번째 귀금속 상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죠? 약국, 종로 약국, 몰라요? 보령 약국 이런 것도 유명했는데 어쨌든 그 중심가로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귀금속 상가가 다 서울 그 서울 중심가에 있는 거예요. 왠지 몰라요. 그 사람 막 갑니다. 그리고 결혼식하고 이러려면 여러분 혼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또 강남에 예식장이 많아요.
요 주변에 그런 샵들이 막 모여 있다는 거지. 강남하면 딱 생각나는 게 돈, 부유함 막 이런 상징이잖아. 그 쫙 모이는 경향이 있다. 어디가 막 가구 상가만 막 모여 있고, 어디가 보면 영화관만 쫙 모여 있고, 어디가 보면 술집만 쫙 모여 있고, 어디가 보면 학원만 쫙 모여 있고 이런 게 있지. 어?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움직여? 자, 계속합니다. 오히려 it's because 오히려 it's because 아무도 no one wants their competitor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m. 아무도 자신의 경쟁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장점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다? 저놈 잘 되는 꼴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소비자를 뺏어 먹고 같이 해 먹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원조 할매집 옆에 원조 할매 할배집 막 이런 거 있잖아. 원조 고모집, 원조 고모, 할머니 해장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뼈다귀 해장국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럼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뭐죠? 제가 원조집인데 원조집이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걸 다 뜯어 먹겠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빈칸인 겁니다. If you set up your business near a competitor, 경쟁자 옆에 너가 사업체를 딱 차리게 되면 너는 빈칸하게 된다는 거죠. 1, 2, 3, 4, 5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냐? 그들에 비해서 경쟁적인 엣지, 장점을 너 자신에게 주게 된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거기 차리는 게 아까 있었던 이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 저기 가는 게 훨씬 나을까요? 가면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경쟁적인 이점이에요. 옆에 경쟁자가 하나도 없어야지. 편의점이 두 개가 있어. 그럼 하나가 편의점 없는 곳이 낫죠. 둘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오늘 콜라 여기서 먹고 사이다 먹을까 이렇게 하게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지역 정부가 나오지 않죠. 정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학원을 옆에다 학원 차리면 지방정부에서 어이구 망하면 안 되니까 지방정부에서 돈 줘요 이런 거 없잖아요. 2번 탈락. 3번 어때? 그들의 위치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죠. 이 문장은 you로 출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they're them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의 위치는 아까 있었던 시내 중심가였죠. 거기에서 그 자리가 주는 그 경쟁자에게 주는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가 왜? 멀리 있으면. 근데 거기 가갖고 그 장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losing 하는 걸 avoid 하는 거니까 잃어버리는 걸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잃지 않는 거고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장점이 있으니까 잘 됐잖아. 원래 있던 비디오 렌탈 샵이 우리가 걸로 갔지. 그러면 그 자리가 주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동안 딴 동네에 있으면 없었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서 그걸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혁신이 나오는데 혁신은 없어요. 어떻게 혁신입니까? 남이 잘 되는 치킨집 옆에다 또 치킨집 차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혁신이에요. 놀라운 혁신. 그 위에다 차린다. 이거 망하는 거지. 5번 같은 경우는 secure opportunity for collaboration.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기회를 공고히 한다는데 어떻게 이게 협력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시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또 똑같은 맥락으로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너는 또한 너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죠. To steal customers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소비자를 뺏어오고 훔쳐갈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원래 경쟁자들이 갖고 있었던 지리적 위치의 장점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그 지리적 장점의 그런 위치의 장점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옆에 있는 렌탈샵에서 사람이 많으면 어차피 똑같이 비디오 파니까 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순댓국 원조집 옆에다가 원조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러면은 가 사람들이 여기 사람 많으니까 여기 갈까? 배고픈 길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오히려 그게 또 원조인 줄 알아. 잘 못 봐갖고 진짜 원조집은 막 간판이 가렸어. 안 보여. 앞에 탑차 있어갖고 막 그러면 여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저 멀고 가는 거지. 그러면 씩 웃고 있는 거지.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s more theaters close together. 그러면 그 더 많은 극장들이 cluster. 클러스터는 이게 모음이란 뜻이니까 하나의 군집이란 뜻이라서 함께 모이게 되면 그 지역은 이제 영화의 거리 혹은 영화 지역이다라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사 나왔죠. 그렇다면 새로운 극장들에게는 for new theaters에게는 문을 여는 것이 하나의 imperative
피할 수 없는 혹은 이건 명령하는 이란 뜻이니까 당위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장이 막 있으면 새로운 극장 입장에서는 open in the same area. 그래서 똑같은 지역에다가 열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숙명에 가까운 거죠. 어디다 차려? 여기다 차려야지. 여기 CGV 있고 메가박스 있는데 롯데시네마 여기 들어와! 라고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변호사를 딱 새로 했어요. 변호사 어디 하지? 난 남들과 달리 학교 앞에다 할 거야. 아무도 안 와요. 왜냐? 변호사 하면 사람들이 아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 법원 앞에가 많아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뭐 요즘 온라인으로 잘 돼 있지만 그래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는 지역에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phrase potential loss as patron or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돼요. 열지 않으면 후원하는 자기의 손님들을 잠재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중심가에 열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정답을 풀어봤고요. 재미난 내용의 글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느 자리에 우리가 그 경쟁하는 업체들하고 붙어있는 이유들을 설명한 재미난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